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우진입니다. 새로 시작한 작업의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북을 하나 사서 작업 아이디어부터 스케치, 중간중간 나오는 짜투리 메모 같이 진행하는 과정을 하나의 노트에 전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되는 대로 잡히는 종이나 드로잉북, 뭐 포스트잇 이런 데다가 메모하고 막 적어놓고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사용한 자료나 작업 과정을 기록을 해놓는 게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작업 노트를 만들어서 이 딱 한 권만 쓰고 이 한 권에 모든 걸 넣어보려고 합니다. 작업이 끝날 때쯤에는 이게 꽉 채워져 있겠죠? 항상 작업 소요 시간을 기록합니다. 작업 속도를 체크하기도 좋고 너무 적거나 많은 시간 동안 작업하지 않게 스스로를 관리하기에 좋습니다. 작업에 나오는 마을의 풀샷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 작품의 중심이 될 장면이어서 이 장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기준으로 다른 아트워크를 작업하려고 합니다. 익스트림 풀샷으로 보이는 마을 전경 위로 구름이 드라마틱하게 떠있는 걸 만들고 싶어요.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며 선을 굵게 그렸다가 얇게 그렸다가 색을 뺐다가 더했다가 구도를 바꿨다가 하면서 한 네다섯 번 정도 같은 걸 계속 다시 그렸던 것 같습니다. 논밭 컬러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와서 지금 계속 바꾸고 있어요. 시간만 된다면 움직이는 것들을 가득가득 넣고 싶은데 이번 작업은 제작비도 올릴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항상 그렇긴 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은 왜 했을까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새로운 작업을 또 하나 해봐야겠다, 또 하고 싶다 하고 나서 어떤 스타일로 작업을 진행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전에 작업했던 종이의 연필 드로잉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했고 근래 한 2-3년 작업했던 디지털 방식을 계속 발전시키고 뭔가 새로운 거를 더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합쳐볼 수 있지 않을까, 더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만드는 이야기가 달라지면서 작업 기법이 바뀐 케이스인데 전에 드로잉 작업할 때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들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긁어내면서 만들다 보니까 만들 때 상처가 아물고 있는 딱지를 계속 또 뜯고 뜯고 뜯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치고 나는 못하겠다, 이제 못하게 먹겠다. 좀 재밌는 거 나도 작업하면서 즐거운 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야기를 바꾸게 된 거죠. 제가 조부모님 손에 컸는데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도깨비나 삼신할머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었고 또 자란 곳이 시골이다 보니까 무속신앙이 되게 익숙해요. 그런 한국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고향 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한국 신화를 빌려서 이야기를 만들었죠. 아트워크가 조금 화려하게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수작업으로 다 만들기에는 이게 시간상 어려워서 기법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게 됐죠. 그렇게 최근 몇 년간은 나름대로 편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쿨타임이 다 찬 것 같아요. 다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기법도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로테스크한 아트워크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다 모르겠다, 귀여운 거 만들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귀엽다는 게 뭔가 생긴 게 귀엽다는 게 아니라 귀여워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낀다고 해야 되나?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작업.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만든 작업이 귀여워 보이거나 나는 이걸 아낀다 하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완성하고 나면 그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완성하고 나서 보기도 싫고
이걸 한참 묵혀야 겨우 볼수 있고 그랬는데, 신화 이야기를 그리면서는 재밌으니까 이게 되게 내가 귀여워할 수 있는 애정이 가는 그런 액팅도 더 많이 나오고, 색도 이것저것 쓰니까 좋더라고요. 인화나 불화나 그런 이미지들을 그려보고 그거를 내 스타일대로 바꿔보고 하니까 작업이 조금 귀여워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작업하고 싶고, 신화나 설화의 이야기를 빌려서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을 만들면 이게 조금 나의 고통에 쿠션을 대주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질 때 약간 보호구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나는 귀여운 작업을 할수 있겠다, 귀여워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들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과도 꼭두의 이미지를 빌려서 새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귀엽고 관객한테는 이게 뭐요 싶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그리는 키 비주얼이나 완성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구름도 움직이고 새도 날고 이것저것 계속 추가해서 월말에는 대표 장면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또 한참 헤매고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미래에 제가 작업을 하겠죠. 내일에 저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하게 작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